제가 무례했나요? 저는 되게 공손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헤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아란 잉글리쉬입니다. 아이. Hey guys, it's me, your edutainer, Aran.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듀테이너, 그리고 여러분의 배달은 잠의 김아란입니다. 오늘은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고급스럽게 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좀 투박하게 혹은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예의를 담아서 공손하게,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됩니다. 참,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인성갑. 요소를 들을 수 있는 문장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굉장히 쉽게 매일 하는 문장들인데 이거 좀 품위 있게 그리고 공손하게 바꿔봅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dive in. 자, 영어가 안 들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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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영어가 안 들리면 할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Excuse me? Pardon me? Come again?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What? 이게 가장 좀 예의가 없달까? 이게 가장 뭐 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이에는 What? 이렇게 할수 있지만 조금 내가 예의를 갖추고 싶다. 그러면 What? 이거는 뭐 거의 최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말 가르쳐 드릴게요.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Repeat.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건데요. Repeat의 EA, 모음이 두개 들어갔으니까 두 개만큼 조금 더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Repeat 아니라 repeat, repeat.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Please. 이건 당연히 꼭꼭꼭 붙이셔야 되겠고, could 하면 뭐냐? can보다 가능성이 더 적은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약간 요런 뉘앙스. 그래서 혹시, 정말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요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뭐라고 한다?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그러면, what? 이거보다 벌써 뭐야? 격식이 팍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하시나요? Reply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여기도 오오 지금 모음이 두 개니까 어떻게? 길게. As soon as possible. 이걸 또 줄여가지고 ASAP, reply ASAP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뭔가 줄임말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면서 원어민만 아는 그런 영어의 레벨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에 확 취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최대한 빨리 답장해. 최대한 빨리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상황 따위 나는 상관없어. 그냥 최대한 빨리 보는 즉시 답장해.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교수님께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this to me as soon as possible.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You sound a little bit rude.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무례했나요? 저는 되게 공손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은 답변을 달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Yes, it sounds rude. 좀 무례하게 들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I would appreciate it if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감사할게요. 이런 좀 조건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고, 뭐, 빨리 답장 안 하면 나뭐 지금 짜증나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짚으신 분들이 계셨고,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라는 말을 써서 좀 재촉을 하는 것 같다. 교수님의 상황 따위 상관없으니까 당장 보내세요.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뒤에 이유를 좀 말을 하면서,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좀 빨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게좀 나았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말은 그래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막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손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이 드실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Please get back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Please get back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Please get back to me. 나한테 다시 연락을 줘.
get back to me 하면요.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전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는 건데 언제?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Earliest. 그러니까 가장 빨리긴 한데 가장 이르게이긴 한데 언제? 그냥 무조건 빨리 달라는 게 아니라 at your convenience. 너가 편할 때. 너가 편리할 때. 근데 그 중에 좀 빨리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실 때 좀 연락 주세요 라는 뉘앙스가 되면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lease get back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한테 가서 나 좀 도와 이러진 않잖아요. Help me.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뉘앙스 그대로 넣어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I was wondering. 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If, 인지 아닌지, you could help me. 당신이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지. 여기도 역시 could 써서 가능성을 낮췄죠. 혹시 당신이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지 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 좀 가능할까요? 약간 요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자, 누군가가 뭘 물어봤을 때 몰라? I don't know. 그냥 이럴 거예요. 너무 정이 없잖아. 너무 정이 없잖아. 여러분 너무 무관심하잖아. 난 몰라. 이게 다냐고. 이게 다냐고. 여러분, 글쎄,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든지,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뭐 한국어로는 너무 친절하잖아. 근데 왜 영어로는 I don't know. 이러고 끝이냐고. I'm not sure. 이렇게 산뜻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정있게, 그러니까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볼 때 이런 말이 어떨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I might not be the best person to answer your question. 저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면 I'm not the right person to answer your question. 저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로 내 정보가 확실치는 않고 난 여기에 책임질 수 없어요 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고 내 관할이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닐 때 이렇게 문장 써보시면 좋고요. 뒤에다가 but 하고 그나마 내가 아는 걸 덧붙여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I'm not the right person to answer your question, but I think it's okay to take off your mask here. I might not be the best person to answer your question, but I would say the earlier the better.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할 때 앞에 붙일 수도 있고 저도 몰라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다른 분께 여쭤보셔야 돼요 할 때도 이 문장들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뭔가가 그릴 때 This is bad. This is awful.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잖아요. 야, 이거 진짜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기대에 막 꼭 부합하진 않네요. 좀 어떤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볼게요. 너무 격식 있잖아. 너무 우아했죠, 지금. 그 느낌. This is not really up to standard. This is not really up to standard. Up to standard 하면 기준에 맞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에 뭔가 도달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에 미친다라는 말인데 not really up to 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좀 기대 이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료나 상사나 혹은 거래처에 이야기할 일 있을 때 이렇게 써보세요. This is not really up to standard. 너 틀렸어. 이런 말은 누구라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줍시다. 영어로는요. I think you might be mistaken. I think you might be mistaken.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Mistake. 실수잖아요. Mistaken 해서
실수를 저지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훨씬 부드럽고 좀 겸손하게 말하는 게 되겠죠. You're wrong.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에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조금 공손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I think you might be mistaken. Alright, it was such a special class. 오늘 수업 정말 특별했네요. 좋은 표현만 가르쳐드린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말하는 법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둥이분들 수업 꼭꼭 복습하셔서 어디 가서 무례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알차고 유용한 그러면서도 행복해지는 이런 수업을 제가 매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아둥이분들이 저와 매주 수업하면서 영어를 팍팍 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표현뿐만 아니라 뭐 노래도 불러가면서 막 재미있는 것도 보여줘 가면서 아주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을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쓰신 영어 문장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쓰는 게 나은지 여러분이 의도하신 뉘앙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설까지 써드리면서 좀 미치겠어. 발음 1:1 교정해드려. 우리 조교님들이 학습관리해드려. 퀴즈에 자료에 뭐 정말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둥이분들이 아란쌤 수업료를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업 처음이에요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뭐 정말 각지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시즌2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놓치신 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란 잉글리시 인스타그램에서 제 소식 기다려주시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알람 켜두시고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아란TV로 보내주세요. 나 정말 나 감당 못해. 여러분 영어가 얼마나 떡상할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랑 좀 친하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영어 떡상하고 싶으시면은 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참 저도 뭐 대단할 것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게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성장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Then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회화는 역시 아잉! 다음에 봐요. Bye! Hey guys, it's me, your edutainer, Aran.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디테이너, 그리고 여러분의... Hey guys, it's me, your edutainer, Aran.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디테이너,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공손... 에라이, 다시 하자. I'm not the right person to answer your question, but I think it's okay to take a... 굉장히 친절하게 나가요. 한국어로 하면 굉장히 친절한 단어는. 너 어떡하냐? 또 건방지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와, 가나다라 마빠싸 아저 차코아토 아파 뭔가 상사에게 이야기할 때 혹은 동료에게 이야기할 때 써볼 만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들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힘들어. 어떻게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말할까? 요걸 배워가지고 제가 너무 뭐래? NG가 쌓이네요. I can't control it. I can't.